권일용 제주도지사가 신규 카지노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 폐지와 제왕족 도지사 출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으로 향하던 철근 수백여 톤이 실려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연안의 맹독성 해파리떼가 출현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들이 초대형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해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규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조성 중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람정 제주개발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카지노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신규 카지노에 대해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와 도민사회를 조율해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카지노를 막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카지노는 없다 하게 되면은 기존 카지노의 프리미엄만 높아지면서 전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와 목포를 잇는 해저터널은 경제성이 없다며 일축했지만 트램과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수단으로 정해놓고 가다 보면 상황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좀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하자.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금전 방식에 의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익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도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특정 견해를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시민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JDC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이전을 반대한 사실을 공개하며 롯데나 신라가 아닌 JDC가 제주관광공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20대 국회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동의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차기 JDC 이사장 선임에서 정권의 기대,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정치인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발사업자와 정치인 등이 다수 포진된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는 공기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군 폐지와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권한까지 행사하는 제왕적 도지사를 낳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구조 개편의 목적은 제주도와 시군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계층을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이 사라진 대신 2개 행정시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3단계 계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라진 자리엔 도지사가 제주 유일의 단체장으로 전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행정시장은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이 없어 정책 결정과 민원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인격이 있는 4개의 지방정부가 제주도만 유일하게 사라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행정의 접근권이라든가 행정 역시 도민들에 대한 밀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민 전체적으로는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지난 2010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금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방향을 틀었으나 끝내 무산됐습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서는 행정시 기능 강화 논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놓고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뽑는 그 자체에도 의미는 있지만 더 다른 문제들이 또 역작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민투표로 시작된 특별자치도 10년을 평가하고 도민이 주인되는 분권시범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방안 역시 도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 안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으로 향하던 철근 수백 톤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제주로 출항하기 전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은 987톤. 실제로는 2배 이상 많은 2215톤을 실었다는 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전날 배 안의 CCTV를 분석하고 화물업체를 직접 조사해 정확한 화물 내역과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 안에는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고 이 가운데 278톤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철근을 운송한 물류업체는 세월호를 통해 평소에도 이 정도 물량이 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입에 있는 자리가 그런 거 들어온다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 현장에 가면 사실 많이 들어오는 게 한 400톤 이상 우리가 써봤거든요. 특조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 128톤이 누락됐다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복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 과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해군기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세월호가 무리하게 과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절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학교 173곳 가운데 53%인 93곳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의 출입을 통제시켰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대안이 없다며 당분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제주도 앞바다에 맹독성 해파리떼가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연한 갈색 물체들이 비칩니다. 수십 마리가 곳곳에 퍼져 오징어처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입기 태파리입니다. 건져 올려보니 몸체는 성인 손 한 뼘 정도로 아직 어린 개체의 해파리입니다. 때 아닌 해파리 때 출현으로 해녀들은 물질이 걱정입니다. 최근 맹독성 작은 불에 간 해파리에 해녀가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바다 속에 물 저 해파리가 많아서 숨질렀다가 나오면은 이 머리가 다 꺼지고 아이고 쏘면 큰일 나. 또 이번 주 도내 해수욕장이 줄지어 개장하는 가운데 이 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구에도 어린 개체의 노무라 입기 태파리들이 몰려와 먹이 활동이 한창입니다. 최근 제주도 근해에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이달 초 2호도 근처에서 발견된 해파리 무리들이 연안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해파리의 출현은 더 잦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에 그 해파리 개체 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파리 출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제거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2년가량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봉계동 주민들과 협의해
당초 올해 말까지 사용할 예정이었던 매립장을 증설해 구좌읍 동봉리에 새로운 매립장이 들어서는 2018년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연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봉계동 매립장에는 2018년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지역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조부현 교수는 오늘 열린 한국은행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지난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비용은 4,370억 원으로 4년 만에 1.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부현 교수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면 전차와 케이블카 등 신교통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반발로 부결됐던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공무원 98명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32명의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조직 개편에 따른 하반기 인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바로 앞에서 경남 통영선적의 47톤급 체납기어선이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122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보내 선장 53살 한 모 씨 등 선원 7명을 모두 구조한 뒤 사고 선박을 성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출항하다 수중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항운노조 위원장 60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채용을 청탁한 54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